안녕 친구들, 빵빵이 아저씨야. 이번 영상에서는 뭐 호들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벤리 110 타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 벤리 110 타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벤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벤리가 알다시피 앞뒤 전부 다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죠. 디스크 브레이크는 작은 원판 디스크를 마찰시켜서 감속시킨다면은 드럼은 말 그대로 원통의 마찰재를 안쪽에서 부풀려서 이제 회전하는 마찰 드럼 안에서 이렇게 마찰재를 벌려서 안쪽에서 마찰시켜서 속도 줄이는 방식을 드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이런 특성 때문에 참고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 게 슈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원형인데 딱 반틀 중간에 핀이 하나 꼽혀 있고 이게 핀을 중심으로 그 밑에서 드럼을 벌려주는 움직여주는 액츄레이터 작동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우리가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서 때 직사각형 모양의 이 키가 뒤틀리면서 왼쪽이든 오른쪽으로든 움직이면은 이 드럼을 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속도를 잡게 되는데 셀프 피벗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드럼 브레이크에서만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 바퀴가 회전하면은 미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 앞쪽은 괜찮은데 회전 방향과 반대라서 반대쪽은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게 벌어지면은 살짝 마찰되다가 이게 그냥 탁 붙어버려요. 한쪽만 드럼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락 걸려요.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는다고 잡았지만 앞바퀴가 락 걸려가지고 시급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빗길 드럼 브레이크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프론트 브레이크가 이제 염가형이죠. 벤리가 비교적 그래서 앞에 디스크 브레이크도 장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CBS 혼다에서 콤비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CBS가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딥브레이크만 잡았는데도 앞이 잠겨가지고 자빠지고 이게 생각보다 브레이크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초보 입장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CBS라는 게 굉장히 성가시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브레이크 강약 조절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앞브레이크 잡으면은 일정 수준 딥브레이크가 또 잡히고 딥브레이크를 잡으면 앞브레이크가 일정 수준 또 잡힙니다. 환장해요 이거. 그래서 뭐 말이 길어졌는데 벤리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바퀴 축하고 이것들을 다 개조를 해요. 디스크 브레이크 있는 SCR에 장착되어 있는 프론트 키트를 같이 옮겨가지고 장착하는 개조를 많이들 하십니다. 뭐 물론 발인이들이나 초보 입장에서는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빗길 운행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있지. 빗길 아니더라도 굉장히 습한 날씨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쪽에 드럼 브레이크에 열이 어느 정도 받아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패드가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는 브레이크가 좀 더럽게 또 컨트롤이 안 돼요. 또 팍팍 꽂힙니다. 또 보면 벤리 타고 계신 분들은 습한 날씨나 비 오는 날 조심해야 돼요. 세차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마찰 마모되고 나서 발생을 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만 키로 언저리 때에 벤리들한테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는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보다는 정비성이라든지 유지관리 쪽에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특히나 패드가 딸으면 딸을수록 이 패드 간격을 수시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가 계속 쓰다 보면 브레이크 레버가 계속 쑥쑥쑥쑥 들어와요. 패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요 유격을 수시로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키로수가 많이 진행되면은 드럼 방식의 바이크들은 휠 자체를 교체해야 돼요. 드럼이 휠이랑 분리가 되는 방식이 아니고 휠과 하나로 합쳐져 있는 통짜 방식이기 때문에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들은 슈를 아무리 교체해본들 잘 안 든다 그러면은 휠 자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한 세네 번 슈를 한 세 번 네 번 교체할 때 휠 한 번 교체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레저에 보면 당장에 돈은 적게 들 것 같지만 생각보다 유지 관리 차원 키로수를 많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드럼 브레이크는 성가신 존재죠. 벤리 110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아요. 우주 명차입니다. 이거 연비도 좋지 뭐 부품값 싸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우수한데 유일한 단점이 벤리 110은 앞브레이크입니다. 앞브레이크 빼고 다 좋아요. 벤리는. 네, 뭐 그럼 일단은 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